봅니다. 아까 그 면접인데. 고소한 냄새에 사람들의 관심 집중. 자, 드디어 첫 시식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너도 나도 한 입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맛 좀 평가해 주시지요. 맛있어요. 응. 맛이 어떻게 맛있어? 바로 이거 맛이야. 이거 맛이야. 고소가 맛있어. 어머니 요리 잘하세요? 아, 파요? 파만 나요? 파만? 부추전만? 부추전. 거의 말 안 나는데? 이때 남다른 포스를 뽐내며 등장한 남학생.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데요. 과연 소년의 맛 평가는 어떠신지. 먹어보는 거 어때요? 나 맛있어. 내가 파 좋아해? 파? 파. 아니요. 우린 맛있을 나이 아니에요. 네. 같이 들어갔는데? 하나 싫대요. 네? 그래, 맛있네요. 파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먹고 또 먹고. 아이들 입맛에는 일단 합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공감이 없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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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개 먹으면 될 거야. 아, 더 먹고 싶어서? 그만. 아니, 엄마 집에 가서 해줄게. 그 사이 대파 요리에 푹 빠진 아이는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은 파 모양입니다. 파 먹이려고 싸울 일은 없겠네요. 잘못 잡으셨어.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서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오늘은 자녀를 위해 대파 요리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왕의 밥상 대파 요리 시민들의 평가는? 5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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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점 맞췄네. 4.9점. 아니 왜 4.9점이에요? 고기가 없어요. 예리하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신왕의 밥상 대파 요리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세요. 가는 월세로 돌리니까 집이 없어 집이 나이 서울 하늘 아래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전세가 그런데 어렵게 구한 전세집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물 상태, 시설은 엉망진창에 심지어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집 앞에 쓰레기가 완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지금 피해금이 12억이에요. 이 보증금만 64억인데 그 돈을 도대체 무슨 사업을 뭘 했냐고. 진짜 깡통이 됐어요. 아, 계약서가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수십억 원의 보증금. 그들의 전셋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증금이 사라졌어요.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신림동의 한 주택가. 입주자들이 붙여둔 현수막이 한 다가구 주택 벽을 뒤덮고 있었는데요. 건물주의 체납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지금 3개월이 연체돼가지고 3,6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지금 또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눈동이처럼 불렀을 거예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됐을 텐데. 그럼 이제 직전에 포기 상태인 거죠. 문제는 20세대가 넘는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거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6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억이에요. 12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우선 변제를 하더라도 경매 넘어가서 최우선 변제를 하더라도 어제 24가구인데 1,000만 원 더 먹거든요. 세입자 전원이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이 터진 뒤 계약서상에서 이상한 점도 발견됐는데요. 여기서는 뭐 용도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근린 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곳곳이 비어있는 허술한 계약서. 경매 낙찰 후 1,000만 원씩을 배당받는다 해도 그 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런 다가구 주택은 또 있었습니다.